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전 레이싱 게임을 좋아해요. 엄청나게 달려도 과속 딱지도 안 끊고 앞차랑 박아도 보험 처리 안 해도 되고 물론 좋아는 하지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새로 나온 모니터 중에 21:9 모니터가 있다던데 그걸로 하면 과연 레이싱 게임이 얼마나 더 재밌을까, 어떤 화면을 보여주게 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한참을 찾아보다가 제가 마음에 든 건 이 모니터예요.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모니터를 이걸 꼭 사지 않고 어떻게 21:9의 기분을 낼 수가 없을까? 그래서 저는 모니터를 두 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건 27인치 FHD 모니터, 위쪽에 있는 건 40인치 4K 모니터. FHD 모니터에 시도를 하면은 해상도가 너무 낮아져서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QHD 이상의 모니터에서 시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40인치 4K 모니터에서 시도해 볼게요. 세팅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바탕화면 오른 클릭해서 엔비디아 제어판이 나오면 클릭. 이렇게 엔비디아 제어판이 뜨는데요. 이 왼쪽편에 해상도 변경 탭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자 정의 버튼을 눌러주고 사용자 정의 해상도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사용자 정의 해상도 만들기 창에서 저는 4K 모니터이기 때문에 수평 픽셀은 그대로 3840을 그대로 냅두고 수직선만 2160에서 1440으로 변경한 다음에 테스트를 누릅니다. 변경사항 적용 어쩌고 나오면 얘를 눌러주고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사용자 정의 창에 3840에 1440 60Hz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쪽 해상도 고르는 칸을 잘 보면 맨 위에 이 사용자 정의라고 해가지고 방금 전에 설정한 새로운 해상도가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눌러주고 적용을 누르면 얘를 누르고 40인치 4K 모니터가 위아래 레터박스가 생기면서 21:9의 화면 해상도로 맞춰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다면 21:9의 해상도를 맛볼 준비가 된 거예요. 닫아주고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포르자 호라이즌. 게임을 바로 실행하면 꽉 찬 화면이 아니라 약간 이상하게 나올 텐데요. 비디오 옵션에 들어가서 해상도를 보면 원래는 고를 수가 없었던 방금 전에 추가한 해상도가 보일 거예요. 3840에 1440 선택해주고 적용. 3840에 1440으로 적용된 게 보이죠? 그리고 게임을 실행해 볼게요. 이제까지 16:9 비율의 모니터를 해상도 변경해서 21:9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신이 가진 모니터가 FHD 모니터가 아닌 32인치의 QHD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라면 간단한 해상도 변경을 통해서 21:9 화면을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한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면 21:9 모니터에 펌프가 와서 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